이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 여러분들이 붙들고 섬기고 사는 것은 아주 큰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42장 17절 시편 말씀 97편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조악한 우상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시편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세상 섬기면 크게 수치당합니다. 모두 다 수치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로 섬겼어요. 애굽 섬겼어요. 근데 애굽에게 버림받고 바벨론에게 청복받고 너무 큰 수치죠.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섬기게 되면 그것에 우리는 아주 크게 수치를 당합니다. 물질을 섬기면 물질로 인해서 많은 수치를 당해요. 사람을 섬기면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많은 수치를 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매여 있으면요, 건강에 매이면 건강에 수치당해서 여러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세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이 여전히 왕성하며 또한 악인들이 흥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지 못할 영혼이 없고 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지금 하박국 선지자 눈에는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이고 바벨론만 힘이 있고 그리고 악인들은 저렇게 멈출지 모르고 강해져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은 지금 어디서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참 마음에 의문이 들 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너무 크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지 못하는 것뿐이지요. 하박국 선지자처럼 내가 다 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수와 하나님의 방법은 무한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글쓰를 셀 수가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세우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방법은 수천 수만 가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지 않고 내 계획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셔야 돼요. 좋으신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